저희는 아이폰 15를 일본에서 빠르게 받아와서 벌써 5일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써보고 느낀 점은 굳이 프로 모델이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은 큰 차이 없습니다. 아이폰 15 사전 예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이득인지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들로만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3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번 아이폰 15는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어요. 전작보다 좋아진 성능에 비해 가격 동결은 반가운 일인데요. 특히 프로 라인에는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었죠.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한 일반 라인보다 CPU는 최대 10%, GPU는 최대 20% 정도 빨라졌습니다. 거의 콘솔 게임기 정도의 성능이에요. 하지만 30만 원을 더 주고 굳이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이 높은 성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발열 문제도 있는데요. 프로 모델은 4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성능이 높을수록 발열이 조금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온도 제어가 전혀 안 된다면 높은 성능은 의미가 없죠. 반면 일반 라인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 칩셋은 아이폰 14 프로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일반과 프로 라인에서 가장 차이가 없는 부분은 외관 디자인인데요. 두 라인 모두 프레임 모서리가 곡면으로 처리되어 그립감이 좋아졌고요. 일반 라인도 무광으로 디자인되면서 알루미늄 특유의 싼 티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부드러운 느낌의 옅은 파스텔 톤이라 전작의 색감이 진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무게는 프로 라인만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19g이나 가벼워졌는데요. 다만 프로는 카메라 렌즈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일반 라인보다는 최대 2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티타늄 소재 자체가 유분에 약해서 측면 버튼부가 변색되는 문제가 있고요. 기스나 스크래치도 잘 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필수로 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폰 자체의 내구성까지도 의심됩니다. 프로맥스 모델의 내구성 테스트에서 1.5초 만에 후면 유리가 박살났다는데요. 프레임만 튼튼하면 뭐하나 싶네요. 티타늄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아직 성능과 실용성이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6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에 요 C타입 충전 단자가 적용되었죠. 케이블 하나로 아이패드나 맥북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편해졌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끝나누기를 했더라고요. 요 프로 라인만 USB 3.0 속도를 지원해서 일반 라인보다 20배 빠르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은 USB 2.0 속도를 지원해서 별도 케이블을 구매하지 않으면 결국 속도 차이는 없어요. 실사용에서 데이터를 옮길 일도 별로 없는데요. 옮긴다고 해도 사진 몇 장이 다인데 이건 그냥 에어드랍으로 전송하는 게 훨씬 빠르죠. 심지어 충전 속도는 전 모델 동일하게 20W거든요. 그럼 C타입으로 인한 끝나누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실사용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배터리 사용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은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일반 모델은 프로보다 1시간, 플러스 모델은 약 2시간 더 쓸 수 있죠. 전작에서 직접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일반 라인이 조금씩 짧았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졌어요. 이 정도 차이라면 평소 사용하면서 충분히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일반 라인도 프로 라인과 동일하게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화질을 유지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2배 광학중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프로 모델은 추가로 3배까지만 가능해서 5배 광학줌이 적용된 15 프로 맥스만 확실한 급 차이가 있다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도 2배와 3배는 비슷하지만 5배는 거리감이 꽤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5배 줌은 쓸 일이 잘 없잖아요. 저는 가끔 멀리 있는 간판이나 강아지 확대할 때만 썼던 것 같은데 아이폰을 비싼 카메라로 쓰시는 분들께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 기능도 공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어요. 인물 모드로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인식해서 인물 사진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요. 촬영 이후에도 피사체를 따라 초점을 바꿀 수 있죠. 애플은 항상 카메라에 끝나누기를 많이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외엔 차이가 없고 일반 라인에 꽤 힘을 준 것 같습니다. 프로 라인만의 장점은 동작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일반 라인에는 음소거만 설정되는 스위치가 있지만 프로 라인은 여러 앱이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버튼 위치가 좀 애매해서 자주 써지진 않더라고요.
짧게 누르거나 두 번 눌렀을 때는 따로 커스텀을 할 수가 없어서 30만 원 가격 차이의 엄청난 혁신 기술이라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 모델에 적용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인해서 전면으로 보면 일반과 프로 라인이 같아 보이죠. 게다가 화면 밝기도 최대 2000니트까지 동일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직 120Hz 화면 주사율이나 AOD는 이 프로 라인에만 지원되지만 평소 화면 움직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AOD도 배터리 문제로 인해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베젤 두께는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 모두 조금씩 얇아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차이가 확 느낄 정도예요. 특히 이 프로가 더 많이 줄었는데요. 베젤 두께에 민감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전혀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OS 17로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신기능들도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의 끝나누기가 전혀 없죠. 가장 핵심인 연락처 포스터 기능 네임드랍은 물론이고요. 충전 중 사용하는 스탠바이, 다양한 스티커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페이스타임 효과 업데이트까지 일반과 프로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모델을 사는 게 좋을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애플은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의 일부러 끝나누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관, 카메라, 디스플레이 기능 등에서 그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사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격도 더 저렴한 일반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큰 화면과 오래가는 배터리가 중요하시다면 이 플러스 모델을, 가벼운 무게와 적당한 화면 크기로 충분하다면 일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동작 버튼 같은 새로운 기능과 전문가 수준의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최대 60만 원 이상 비싸지만 프로 라인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스펙표도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이외에도 많은 영상 준비해두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 원. 아! IT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